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요리, 간만에 대패 삼겹살과 목살을 함께 이용한 초당 두부가 들어간 대패 목살 두부 김치찌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요거는 치즈 계란 부침입니다. 계란을 이렇게 길게 펼쳐갖고 그 안에다가 피자 치즈를 넣어서 이렇게 포개서 이렇게 만든 계란 치즈죠. 네, 치즈 계란이죠. 네, 이렇게 해서 준비했습니다. 자, 릴리아느님 한 개로 펜가입 감사합니다. 따라라라따 대패 삼겹살 꿀꿀맨 아따따따따 따라라따 글자네 클라스님께서 한 개로 서포가입 감사합니다. 자, 고맙습니다. 자, 오신 분들 반갑고요. 네, 추천해 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요것도 치즈가 가운데 있거든요, 여러분. 네, 요 계란부터 한번 치즈가 잘 녹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녹은 정도가 아니라 으깨졌어요. 와! 와, 맛은 뭐야 근데? 맛은 기가 막혀. 녹은 게더 꿀인데? 우리 러브님, 뿌회장님 어서 오세요. 우리 술 먹방 하시는 우리 뿌회장님.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시고. 또 우리 누구야? 어? 우리 러뷰님 어서 와. 현님 스티커 하나 감사합니다. 어우, 계란말이 아니라 부친 게 예술인데 아주. 자, 새우젓으로 가느란. 야, 짝꿍댕이 또왜 중계방에 들어가 있어? 에? 짝꿍댕이님께서 100개별 풍선으로 이 방송에 뜨거운 화력 지원 감사드립니다. 짝꿍댕이님. 네, 이따 킥피 올려드릴게. 어? 지금 뭐 채팅을 칠 수가 없어갖고. 우리 짝꿍댕이님 100개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두부를 또 뜨거울 때 한번 또. 두부는 또 화속성이 아주 강한 또 친구이기 때문에 두부가 펄펄 끓고 있을 때 거의 용암 수준일 때 한입 해줘야 아, 집에 입에 두부가 들어갔구나 합니다. 여러분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네, 일단은 입천장과 입술과 혓바닥이 분해가 돼요. 속 뜨거. 입천장과 혓바닥과 이빨, 잇몸이 분해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아무나 먹방 경력 30년 이상 되셔야 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자제해 주세요. 자, 이번에는 잘 익은 김치와 함께 두부를 김치랑 같이 드실 때는 여러분 화속성 32랩 이상은 돼야 돼요. 네, 여러분 김치와 함께 했을 때는 뜨거움이 그 용암의 그 온도가 두 배가 넘어간다라는 거. 이번에는 고기를 부침개 속이요. 근데 치즈가 완전히 이렇게 녹아버렸어요. 아예 녹아버렸어. 온도가 너무 세갖고. 링골 안개. 우리 짝꿍 댕이댕이댕이 짝꿍 댕이님께서 백신 이개별 풍선 내 마음을 훔쳐간 당신 112개 우리 짝꿍댕이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또 112개 중계방에서 뭐 하는 거야 우리 짝꿍댕이. 아, 이번에 목살을
김치와 함께. 와, 너무 맛있다. 오늘 어제 요리 먹방을 실패했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야, 어제 실패하고 먹으니까 아주 이번엔 두부랑 고기를 같이 김치와 함께 넣어서 으깨서 아, 또 으깨 먹어야 아주 또 밥이랑 같이 으깨 먹으면 또 아주 아시죠, 여러분? 요거 요 맛이 또 아주 고소하면서 감칠맛이 확 도는 숟가락이 너무 작아 하시는데 이거 제일 큰 숟가락이에요, 여러분. 네, 어제 닭볶이 했는데요, 치킨 닭볶이를 했는데 느끼해 갖고 망했어요. 초콜릿 감사합니다. 우리 똑하니님 고맙습니다. 네. 김치찌개. 김치찌개 최고 성애자예요. 그리고 뜨거운 두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야, 오늘아 리아이. 사사사님 초콜릿 감사합니다. 아, 돈가스 소스를 뿌리라고? 그랬어요. 계란은 케찹이 더 잘 어울리지 않나요? 다음에 한번 돈가스 소스 뿌려서 해볼게요. 디오 장님 스티커 10개 감사합니다. 강태 좀 시원시원하게 해주세요. 네. 심한 어그로꾼들은 그냥 가차 없이 여러분 보내겠습니다. 네. 대패 삼겹살. 대패 삼겹살 넣은 거예요. 대패 삼겹살이랑 돼지 목살이랑. 대패 삼겹살 250g, 대패 삼겹살, 아, 그 다음에 목살 150g 이렇게 넣었어요. 아이고, 맛있다. 여러분, 계란과 김치찌개의 조합은 솔직히 계란 이런 것보다도 그냥 후라이 있잖아요. 노른자 터트린. 노른자 터트린 그냥 후라이 있잖아. 그게 최고인 것 같아. 아, 삼명제님 어서오세요. 아, 소세지도 괜찮지. 어, 짝꿍댕이님 오셨네요. 짝꿍댕이님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그리고 요 비벼먹을 때, 요 비벼먹을 때 식기 전에 먹어야 된다는 거. 어, 호가야 어서와라. 우리 호가 오랜만이네. 잘 지냈냐, 호가야? 으흐흠님 초콜릿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거 바꾸는 소리 미안해요.
야, 이거 한 세 끼는 먹겠다, 진짜. 아, 최고다. 청양고추 좀 넣었으면 더 맛있을 뻔했어, 근데 사실은. 어우 하지 말래. 알겠어요. 어우 안 할게요. 아우야. 아, 또. 아. 우와. 아우만 안 하면 되죠? 옆, 솔직히 가운데 치즈는 여러분, 아 이거 이거 좀 제가 요즘 치즈가 들어가면 실패를 하네요 우리를. 아니에요. 다음부터 무조건 김치찌개 할 때는 그냥 계란. 그 야채는 채소 계란. 대패 삼겹살. 대패 삼겹살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네. 찌개에 넣으면. 아, 맛은 있어요. 와, 더워. 아, 맛은 있어요, 맛은. 근데 좀, 김치찌개랑 좀 안 어울려, 치즈가. 최고다. 좀 천천히 먹을게요. 너무 식사를 한다. 여러분 잠깐 채팅창도 좀 읽어가면서. 푸우님, 님 몸에 붙은 거 살임 근육이 마시는데요. 다 근육이에요. 근데 그 근육을 살이 잠시 이렇게 덮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약간 좀 불안해요. 불편해요. 네. 좀 무거워서 근육이 있는데 살이 이렇게 덮고 있어 살포시. 어 그래갖고 나도 걱정이야. 언제까지 덮고 있을라나 싶기도 하고. 적당히 좀 어? 이제 좀 날도 이제 잠바도 입고 다니고 그래야 되는데 좀 이제 좀 나아졌으면 좋겠어. 네, 천천히 먹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거 말씀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먹던 숟가락으로 자꾸 찌개에다가, 이렇게 한다고. 근데 제가 먹을 거잖아요. 그리고 한번 후루룩 끓여내면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그냥 먹으면 문제가 되는데 숟가락 왔다 갔다 해도 한번 후루룩 끓여내면 괜찮으니까 여러분 또 먹방 하는데 그런 건 좀 네, 적당히 따져주세요. 네, 따지시는 건 이해는 한다만 네, 조금 적당히 따져주세요. 어 짝꿍댕이님 어디가? 짝꿍댕이 어디가? 좀 이따가 어? 이제 본방 들어와 놓고. 아, 여러분들 뭐 이렇게 어그로 끌고 그런 얘기 하는 거 저도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그걸 몰라서 아니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화면에도 보여야 되고 내가 먹는 모습이. 먹방이라는 특성상 이런 게 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해바라기님 10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 어그로 레벨은 제가 알겠다만 그래도 좀 네. 좀 자중해 주세요. 네. 저도 노력하잖아요. 아, 지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 이거요. 아프리카 목걸이. 아프리카 그냥 줄이에요. 아프리카. 나는 아프리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알리고 싶어서 아프리카. 나중에 티셔츠에다가 아프리카라고 적을 생각이야. 생각보다 내 동영상이 여기저기 많이 떠돌더라고. 저는 아프리카 소속 BJ 푸우입니다. 라는 걸 알리고 싶어서 너무 자랑스러워서. 아, 우리 소치님 감사합니다. 아, 마지막 한 숟가락에다가 두부랑 김치, 고기가 다 밑에 가라앉아 있구만. 고기를 넣어서. 502님 초콜릿 감사합니다. 아, 해바라기님 또 10점 감사합니다. 별풍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저요? 찌개 끓일 때 처음에 간은 좀 슴슴하게 한 다음에 졸여서 간을 맞추는 편이에요. 오래 하잖아요. 끓잖아요. 끓이잖아요. 김치찌개는. 아, 중계방 얼리는 걸 제가 깜빡했네요. 예, 미안합니다. 아이고야. 아. 와. 네, 여러분 오늘의 음료는 우리 열혈팬 달달님께서 보내주신 요 사과청, 사과청을 이용한 주스입니다. 에이드. 아, 우리 짝꿍댕이님이. 아, 또 푸 고생했다고. 119개 내 마음에 불을 지핀 당신 119개 감사드립니다. 우리 짝꿍댕이님 알라뷰. 네, 고맙습니다. 아, 오늘 한번 요걸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생과일! 어우, 달콤해! 아우, 예! 아, 달아달아, 아, 너무 달아. 사과 주스 너무 달아. 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